사무엘하 11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면서 놀라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의롭게 살았던 다윗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너무 실망이 크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을 덮고 떠나려고 한 사람도 있고,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렇게 무너짐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번 성경을 찾기 시작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의로운 삶에서 어느 날 죄의 삶으로 한순간 무너진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런데 무너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 무너진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위 커버넌트, 언약을 살며시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의도한 목적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신 것이 아니라 비밀에 감춰두시고 볼 수 있는 자에게 드러내야 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살면서 순종도 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언약은 견고하게 이스라엘 가운데를 지킵니다.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끊임없이,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에 의해서 거두었다가 다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 곁에 이 언약을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 오늘은 12장인데 11장의 끝을 보면은 다윗의 이 불순종, 이제 의의 삶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의 삶을 등진 다윗을 놓고 11장 27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컨클루즈,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가 하는 소위를 보시면서 악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소위를 보시고 악하더라 하면서 11장 마지막 요절에서 컨클루즈를,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요절의 근거에 의하면 다윗은 죄 가운데 깊이 빠졌다. 의의 삶에서 한순간에 죄 가운데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실망하셨죠? 다윗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참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광야 40년 동안 순종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언약이 떠나지 않고 언약이 지켰다고 얘기했죠. 다윗도 의롭게 사는 삶도 있었지만 불순종의 삶, 하나님의 의의 삶을 등져버린
다윗에게도, 죄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 언약을 드러내신 겁니다.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과 12장의 징검다리를 보면 그 언약이 드러난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을 의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그게 언약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죄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뭘 하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장 스타트, 출발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기능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때 그러면 십자가 앞에 붙잡아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만일 여일하게 네가 그 죄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 죄인이구나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게도 기대했던 다윗 별 볼 일 없네. 실망이 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는 다윗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범죄 사건으로, 추악한 이 범죄 사건으로 그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하심으로 거기에 죄성에 빠져있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다윗의 철저한 타락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리하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인이라 라는 이 주제를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다윗이 우상이 되거나 다윗을 숭배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다윗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성경 기록자의 목적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실패한 여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냐고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다윗의 그동안 얼마나 고난도 시련도 주님 때문에 그 믿음 지켜보려고요, 이스라엘 지켜보려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 정도는 좀 한 슬쩍 넘어주고 좀 덮어줄 수는 없는가요?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죄입니다. 다윗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하다. 여전히 다윗에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윗은 스스로 의인을 지킬 수가 없다. 의롭다함을. 다윗은 죄인이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 가운데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5절이잖아요. 이 고백은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고백이에요. 위대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위대한 성도입니다. 자신을 위장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거룩함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한 그 모습이 위대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갈등은 쌓아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갈등의 분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다시 자신을 완전히 통째 내놓은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요구하는 첫 출발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어느 날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온 이 복음을 만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12장에서 담고 있는데, 다윗에게 복음이 찾아올 때 그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악했어요. 그때 복음이 찾아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찾아오면 12장 1절을 오늘 본문 있는 그 장의 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냥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서 나단이 누구냐면은 복음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지요. 선지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다윗에게 복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약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해로다.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업에도 때가 있음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라. 다윗이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복음이 가지 않는다면 다윗은 사망의 그늘 아래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찾아온 이 복음 앞에 자기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에 그 복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12장의 그 전장의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굉장히 양도 많고 그리고 소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한 사람은 암양 새끼 딱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서 지금 뭔가 알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아의 다윗의 장군인 우리아는 해쪽 속에 살아 이방으로서 용병으로 들어온 장군인데 이방인으로서 들어와서 유일하게 밧세바라고 하는 암새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정을 단란하게 꾸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자입니다. 자, 여기에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자 집에 부자에게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 손님이 찾아왔으니 중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접대를 해야 됩니다. 손님이 찾아왔으니 그 손님에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새끼를 탈취해다가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이 지금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있던 다윗이 아, 그 나쁜 놈이네요. 그 나쁜 자식 말이야.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를 뺏어서 아주 그 나쁜 죽여야 합니다. 당장 죽여야 합니다. 왕으로서 막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배나 갚아야 합니다. 뭐 그냥 난리를 해요. 그럴 때 나단은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 순간 복음이 다윗의 심령을 꽝 때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 선지자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성경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여기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천만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아, 놀라운 복음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 로고스가 레마로 나의 삶에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꾸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과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질 때 레마로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호.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다. 아주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착하다. 그래야 돼.
그게 트루 크리스천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요, 동시에 지체치 아니하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요? 사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하루 이틀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기다리는 선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즉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아, 중요하죠.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네 생명을 받으리라. 허, 이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러므로 당신은 죽지 않다.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3일 후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즉시 나왔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지체치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우리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는 순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연합만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14절은 우리를 더 고민케 하고 갈등케 하는 문제의 소위 앞요절과 뒷요절이 언뜻 보기에는 아주 부딪히는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뭐요? 죽으리라. 이게 또 혼란이 오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았으면 다윗의 아들이 죽지를 않아야 되는데 정녕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것은 깊은 굳속의 은총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면 이 요제를 실패합니다. 13절의 성경은 고개 끄덕이 좋은데 14절에서는 아니요 아니오시다 노해버려요. 아닙니다. 성경은 1.1이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녕, 신홍규, 너 정녕 죽어야 돼.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합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라.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하게 살아와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두 가지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언약 약속. 두 번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뭐요? 임의로 먹어라. 자유의지. 임의로 먹어라. 여기에 뒷면을 보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요? 정령 죽으리.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다윗이 회개하고 네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데 네가 낳은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아이는 단순히 혈통적인데 아이로 얘기한다면 비극적인 사건이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 빠진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탕감하지 않습니다. 죄를 덮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 아이는 죄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라는데 정령 죽지 않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는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정령 죽으라는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다윗이 네가 정령 죽으라는 것은 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 육체는 죽고 네 안에 생명을 내가 주었으니 너는 영원하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제가 이해한 것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 내 가슴이 뜨거운 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계속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은요, 창세기 2장에서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함이 다윗의 생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병들었을 때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를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금식을 하지 않는다. 다들 초청해서 음식 먹고 지내자.
정녕 죽으리라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으면 금식하라. 신부가 신랑을 빼앗겼으면 금식하라. 그러나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겼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할 때 돌아오기 위해서 금식하라. 주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하는 그 흉악한 결박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잘못 해석합니다. 흉악한 결박은 뭔가 죄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그 흉악한 결박을 갖다가 내가 지금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홉 번 떨어지니까 이 흉악한 결박을 표현한 그게 어떻게 성경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됩니까? 오늘날 함량 미달인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이 신앙생활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어짐 같이 우리의 삶도 여전히 신홍기 목사도 불순종할 때 참 많아요. 참 부족합니다. 때로는 부지 중에 알지 모르게 거짓말을 툭 튀어나올 때도 많고요. 때로는 집에서 사랑 아내에게 편하게 해줘야 할 아내에게도 뚝 튀어나와서 괴롭힐 때도 있고요. 참 괴롭습니다. 이 죄성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는 그래요. 또 성질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내일 모레도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언약은 지금도 견고히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언약을 돌출시켜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처럼 의로운 삶에서 죄의 삶으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 꼭 잊지 맙시다. 그때 복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를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삶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인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다윗이 범죄한 장소가 시온 산성 예루살렘 밖에서 했습니까? 안에서 했습니까? 자, 어디서 했어요? 아니에요, 밖에요. 안에서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신 분들은 한번 예라고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시온산성 밖에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시온산성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회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했어요? 먼 곳에서 했어요? 가까운 곳에서 했어요. 시온산성 밖에서는 죄를 범하고 죄를 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삶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 라이프가 있는 것이죠.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무슨 죄를 범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이미 dead 죽어버렸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시온산성 안에 그것도 언약궤가 회막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다윗 궁궐 거기에서 침소해서 밧세바 죄를 범했으니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으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복음을 들여대십니다. 복음. 여러분, 제 가운데 찾아온 이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